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란 도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러시아 푸틴의 군대가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병원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. 참사가 있던 피해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고 푸틴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. 결국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푸틴이 얼마나 잔혹한 늑대의 탈을 쓰고 있었는지 밝혀졌습니다. 이로 인해 푸틴은 빠른 속도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과거 옐친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라고 서방의 정보관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. 푸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.